있어요? 하면 그냥 중복기에 즉흥적으로. 자, 생중계 스탠바이! 오케이! 스탠바이! 자, 좋고요. 3방송 5초자. 자, 야구 중계도 이런 식으로 해요? 구회마. 생방송이야. 자, 가보자. 가보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3, 2, 1, 액션! 어, 진짜. 자, 구회말 무사 상황에서 점수 8대0 석점 차 뒤진 4연제 공격 3볼 상황에서 바깥쪽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회말 무사의 주자 말루 다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3라이언즈 동점 주자까지 출루합니다. 바깥쪽 공 빠졌고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각 주자 한 미씩 진루 한 점만에 하는 3라이언즈 점수는 8대6 두 점 차가 됩니다. 뛰고 있는 것 같아. 라이브. 구회말 8대6 다시 두 점 차로 따라붙는 삼성라이언즈 타선의 오재일. 제발 이겼으면 좋겠어. 무사의 3루 2루 3루 제발. 2루 바깥쪽 밀었고 유격수 유격수 전면 3루 포기 1루에 선택해서 아웃카운트 하나 올립니다. 한 점만 립싱크 할 때 칭크 한 점 차까지 따라붙는 삼성라이언즈 아웃카운트 하나 올라갑니다. 온아웃의 주자 3루 이제는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주자가 3루에 도착했습니다. 타선이 김지찬 끌어당기 타고 오른쪽 빠져나오는 안타 3루자 8대8 동점을 만들어낸 성라이언즈 박진감 넘치는 박진감 점수는 이제 8대8 동점 9회말 승부는 원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네. 승부는 신중해 가지 갑자기 이제 8대8입니다. 8대5에서 석점을 다시 만회한 성라이언즈 동점입니다. 네. 자 8대8 동점 상황 주자 2루 1루 제발. 1사 2루 1루 오른쪽 로켓 뜬 타고 김상수에 타고 얕은 타고 오른쪽 앞에 떨어지는 타 주자 다시 발루! 저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삼성라이언즈에게 돌아옵니다. 투수 교체 안 하나요? 아, 지금 서진영 선수가 계속 마운드 위에 있죠. 와. 자, 1세의 주자 말루 이제 끝내기 찬스를 만들고 있는 삼성라이언즈. 타석이 김상수. 선수 이름. 투볼 원스트라이크. 오른쪽 밀어때리 타고 높게 떴습니다. 윅수 얕은 타고 홈에 승부되죠. 윅수 잡았고 김진찬 스타트 홈에 성공 홈에 윅수 잡았고 김진찬 스타트 홈에 성공 홈에 김진찬 스타트 홈에 성공 홈에 끝내기 승부는 성라이언즈가 가져갑니다. 김상수 자 내가 미스터 트롯을 찍으면서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말이 있어. 그게 어떤 말일까? 제일 황당했던 거. 이게 트롯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한 번에 이렇게 귀에 들려야 되는 이름이 필요하니까 이제 맞아. 가명을 좀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아니 안녕하세요 이천원 씨. 이천원. 이천원. 가명인 줄 알 거야. 가명으로 일부러 이천원. 본명이 뭐냐고. 본명이 이천원인데. 정답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이게 예명인 줄 알고 많이들 굉장히 오해를 하셔. 그러면 상당하죠. 네, 이게 좀 포괄적이니까 자, 첫 번째 힌트. 내가 목욕탕에서 들었던 말. 야, 이게 목욕탕. 목욕탕에서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했어. 땡 그런 사람 있었지만 땡. 와 진짜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사진을 찍자고 거. 하셔가지고 좀 급하게 나가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지 목욕탕에서 찍으면 안 돼. 정답 이제 찬원이가 이제 목욕을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입구 앞에서 막 웅성웅성 못 나가고 있어. 아, 왜 못 나가고 있지? 아유 이거 나갔더니 앞에서 영탁이가 막 노는 거야. 네가 왜 거기 있어? 막 못 나가고 있던 거야. 늦어가지고 떨어질 뻔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두 번째 힌트를 줄게. 너무 웃기다. 내가 이찬원인 걸 모르는 거 그렇지 모르지. 어 이제 목욕탕에서 너를 이찬원인지 모르고 아이고 허경환 씨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 어, 진짜? 어. 내가 이거야? 일단 네. 아니야. 아닌데 내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너무 반갑게 쫓아. 아이고 정동원 씨 막걸리 한 잔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름도 틀리고 노래도 틀리고. 정동원 씨 막걸리 이름도 노래도 영탁이었고요. 사람은 이찬원인데 보긴 보셨는데 보긴 보셨는데 그때 목욕탕을 내가 누구랑 같이 갔는데 결정적인 힌트야. 동원이랑 같이 갔어. 아하. 동원이 기억 못해? 너 이거? 아 동원이 스톱. 나 지금 생각하고 정답. 정답 맞습니다. 오케이 동원이를 알아본 거야. 이찬원을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그래. 아이고 동원이 아이고 나 너 야 내가 너 TV에서 너무 잘 보고 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아버지시니? 아
동원이 아버지? 99.9% 왔어! 아우, 아버지가 굉장히 좁네.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결혼을 했나 봐. 정답! 아니, 아빠라고 했다고? 진짜? 아니, 진짜로? 내가 너무 챙겨주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친구가 하동이 고향인데 어. 그분도 하동에서 온 거야. 아, 그럼 또 반갑지. 너무 반가워서 하동 진짜 반갑다며. 나도 하동 징교 출신이니 너무 잘 보고 있... 음메, 아빠가 좁네.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그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던 게 옆에서 동원이가 아저씨, 이 형도 미스터 트롯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니밖에 모르는데. 진짜 동원이 못만나 보다. 정말 로봐. 동원이 진짜. 그때는 사실은 미스터트롯이 첫 방송 딱 나갔을 때고 나 진또배기랑 동원이 1차 예선 정도만 나갔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면 더 관심이 가니까 더 관심이 가니까 지금은 다 알아보시지? 찬원이 어디 가도 찬원이가 요즘에 자기를 알아보는 걸 막 즐겨 그치 좋지 알아봐주면 좋으니까 즐길 때도 있어요 아. 지금은 정말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뭐 사인 요청, 사진 요청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한 그 즈음에 되게 못 알아보실 때 내가 되게 자주 가는 그 한식집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미스터트롯 나온다고 얘기만 듣고 대충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거야. 이분이 부산분인데 김호중이 그렇게 너무 말랐다는 거야. 나보고 핸드폰, 나 아까 얘기해줬잖아. 핸드폰 보고 김호중이 말랐다고요? 그럼 김호중이 살이 너무 말랐더라. 김호중이 아닐 텐데요. 그럼 사진을 보여줬어. 김호중이 너무 말랐잖아. 김용이요? 밤 나왔다 밥 먹으라 밥 먹으라. 아 진짜 헷갈리신 거야? 모르시고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 나한테 잠깐 기다려 줄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자꾸 울기만 하니 가자 가자 바람이 차가우니까 너를 울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걸음이 느린 내가 먼저 가지 못해서 아픈 사랑을 건반치는 남자 강치했어요. 무슨 노래?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토요 일 밤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한 번 더 세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하나 둘 옆 사람 옆 사람 저의 껍질 묶어 너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인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질 않네 다 같이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 가방을 둘러맨 그
그렇게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온종일 걸어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대낮질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우리랑 비슷한데 음악처럼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뭘 남겨놨는데 미움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어떤 사람 얄미운 사람 뭐 때문에 미련 때문인가 멍들으니 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뭘 또 싸워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가